복장이 또 화려하십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 또 한복 입으시다고 너무 틀리지. 그래요? 더 멋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꼬시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그 구군에 관련해서 네네. 선생님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네네. 시간에는 네네. 2021년 부동산, 그죠? 그 주식, 그 수출 관련해가지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경제적인 면은 지금 2020년도 경자년보다 신축년, 2021년도 신축년이 더 훨씬 힘들 거라고 봅니다. 모든 면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고요. 노동법을 이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그 노동시간 때문에 지금 뭐 일들도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장시간 느리면 또 뭐 법에 저촉이 되고 뭐 한번 나가보세요. 명동이나 이 홍대 앞에 가면요. 완전히 그냥 죽은 도시 같아요. 그렇게 번창했던 그 명동도 뭐 사람들이 뭐 안 오니까 다 침체돼 있고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세금이니 뭐니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폭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제일 이렇게 보면 노름 있죠. 노름. 그런 게 오히려 더 지금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데 도박 같은 거나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바란단 말이에요. 적은 돈에 어떻게 하면 횡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먼저기 때문에 노력보다 그냥 빨리 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횡재수를 더 바르기 때문에 올 경자년보다 신축년이 더 훨씬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이 이제 그 경제 기업가 분들이나 기업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상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좀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세금. 또 두 번째 노동법의 시간제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러니 뭐 기업이 어려우면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네. 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일반인들이 네. 조금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좋을까요? 지금 정책 자체가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요. 정치인의 정책 같아. 어떻게 된 게. 아니 서민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집도 못 사고 월세방이 200만 원, 300만 원 하잖아요 월세가.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서민을 위한 정책인 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 정치 하기 편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잘못된 점이 좀 바로 잡히려면은 촛불 시위가 또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건 경고하는 거예요. 네, 그거 정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촛불 하나하나에 그 소망을 담듯이 지금 위에 계신 분도 촛불 시위 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하해가 되고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지금 다시 우리 국민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중국이고 어디고 세계가 지금 이 자연재해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쌀값이고 뭐고 지금 무지하게 오른대요. 그러면 저희 국민들은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뭐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 영상을 네. 위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네네, 상관없어요. 근데 대표님이 또 이런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네.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네. 점을 한번 대표해서 한번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이 오로라 공주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은 자유입니다. 제가 누구를 욕하든 제가 오로라 공주라고 얘기했듯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주저리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언론의 자유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은 너무 뭐 어렵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전부 다 피폐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저희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렵고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또 같은 시민으로서 여러분 이 오로라 공주가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열심히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분명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우리 이렇게 힘들어도 각자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